주로 보면 백호살이 있는 집안의 자손들은 비명행산 분들이 많이 중첩되어 있는 집에서 후손들이 백호살을 갖고 태어나요. 악살이냐 좋은 살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작용합니다. 이번 시간에 다룰 이야기는 전 시간에 이제 살 이야기를 한번 해서 제가 궁금한 게 유튜브에서는 많이 언급되지 않은 살이에요. 백호살. 이 살이 좀 궁금해서 선생님이 약간 좀 살을 공부하는 게 취미라고 살 연구하는 게 취미라고 하셨잖아요. 백호살은요. 네. 그 역학서 옛날 고대 역학서나 뭐 이게 그 역학서에 보면 호환을 당하는 그 살이다 하얀 호랑이한테 그래서 백호살이라고 풀이가 돼 있고 다른 말로는 피를 보는 살이다 해서 혈광살이라고도 해요. 그런데 이제 그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 주로 보면 백호살이 있는 집안의 자손들은 또 이렇게 형제들 쭉 봐도 계속 있더라고요. 첫째, 둘째, 셋째. 그래서 점을 보고 영점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결론 내린 거는 백호살이 있는 집안은 좀 많이 비명행산 분들이 많이 중첩되어 있는 집에서 후손들이 백호살을 갖고 태어나요. 비명행산? 예, 예. 현실적으로 보면 백호살은 악살이냐 좋은 살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작용합니다. 백호살이 뭐냐 하면 연주, 월주, 일주, 시주가 합쳐져서 사주 팔자가 되잖아요. 근데 연주에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. 월주, 일주, 시주에 있는 게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점을 보면서 느낀 건 일주에 있는 게 가장 작용을 크게 합니다. 띠가 틀려도 일주만 봐도 그 사람의 성품을 어느 정도 알아요. 60갑자 그 일주가 있지 않습니까? 뭐 갑인 일주, 을묘 일주 이런 식으로 그렇듯이 일주에 백호가 자리 잡았을 때 작용력이 가장 큽니다. 갑진, 을미, 병술, 정축, 무진, 임술, 개축이 백호예요. 네. 그런데 이 중에서 갑진과 을미 백호를 가진 사람은 사업가 기질이 강해요. 네. 장사꾼, 편재를 띠는 백호이다 네. 보니까 사업수완이 뛰어나고 병술, 정축 같은 경우도 어떤 식신의 그 영향을 받는 백호살이기 때문에 사업가적인 크게 강합니다. 네.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좀 가장 험악한 백호가 뭔지 아십니까? 저도 갖고 있는 살인데 임술 백호입니다. 60갑자 중에 임술이라는 그거는 흑강아지예요. 가장 싸나운 흑강아지. 네. 그래서 성질이 나면 아주 흉폭하게 변하는 백호가 임술 백호입니다.